안녕하십니까. 달리는 꼬부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21년 2월 1일, 2월달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하고, 예, 첫 주가 시작되는, 예,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본래 이런 날에는 조금 기분 좋게, 예, 스타트를 하는 게 원칙이죠. 제가 1월 31일 날에 제가 좀 휴무하고 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하루 휴무하고 오늘,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요. 오늘 대구에는 오늘 조금, 예, 비가 왔습니다, 새벽에. 근데 지금 많이 멎은 상태고, 지금 날이 좀 많이, 예, 풀린 상태입니다. 따뜻합니다, 지금은. 예, 따뜻하고, 제가, 금일 영상은, 버스 운행하시면서, 몇 가지 필수 아이템을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일 영상 주제는 버스 운행하면서 필요한 몇 가지 아이템이라는 주제입니다. 일단 몇 가지 아이템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가장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건 뭐냐면 좀 흔들리죠? 예, 파리채입니다. 파리채. 예, 제가 이 파리채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승객분들이나 이렇게 태울 때 보면 보통 요쪽에 예 요쪽에 승강구 문이나 또는 이쪽에 예 운전석 쪽에 요 사이드 요 창문을 잠깐 내렸을 경우 이렇게 좀 날이 좀 춥고 할 때 요럴 때 조금 파리가 한 두 마리씩 이렇게 좀 꼬이더라고요. 예, 물론 그 승객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뒤쪽에서 파리 한두 마리가 이렇게 꼭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긴 한데 제가 그래서 요 파리채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파리들이 좀 이렇게 안전 운전에 이렇게 좀 그 방해가 되는 이제 그런 해충이기도 해서 제가 이런 파리채를 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그 후드를 패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파리채를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생각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운전하시다 보시면 이게 뭐냐면 예, 효자손입니다. 효자손. 예. 효자손. 예.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운전하시다 보시면 이렇게 그 이렇게 등이 이렇게 뭐 뾰루지가 난다든지 또는 이렇게 좀 가려울 때 이렇게 좀 당황스러우실 때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딱 준비를 해서 이렇게 승객을 이렇게 좀 하차시키고 나서 이렇게 조금 차를 좀 세워두고 요 가지고 이렇게 등을 좀 이렇게 긁으면 이렇게 좀 그 시원하다고 좀 해야 되나?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 기능성 효자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롤러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깨 지압이나 등 지압을 해서 조금 피로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효자손을 이렇게 제가 한번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한번 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예. 요게 뭐냐? 예. 고글 선글라스입니다. 고글 선글라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는데 몸이 천냥이면 예, 눈이 900냥이고 몸은 1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 말 뜻이 뭐냐면요, 저희 저 동정업계 계시는 우리 버스 우리 운전 기사님 분들께서 이렇게 운전하시다 보시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좀 그 직사광선이나 이렇게 좀 자외선에 많이 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그 뭐 백내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성 예, 스포츠 고글을 이렇게 준비를 해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시중에 그 돌아다니는 우리 그 1, 2만원짜리 그런 거 말고 약간 좀 그 중에 그러니까 좀 그 실속형으로 해서 약간 한 뭐 5만원짜리나 이렇게 그 10만원 안팎으로 해서 이런 좀 그 성능 좋은 예, 기능성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예, 보여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버스 이렇게 높낮이가 좀 다릅니다. 예,
승객분들은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계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시야가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 운전자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낮기 때문에 이렇게 직사광선이나 이렇게 자외선에 이렇게 많이 노출되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스포츠 고글이나 선글라스 꼭 이용하셔서 예, 안전 운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뭘 준비했냐면 예, 쿠션 준비해 봤습니다. 쿠션. 예, 이거는 제가 집에서 있는 거 들고 왔는데 왜냐면 버스 운전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그 피로감이 몰려올 때 있죠.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운행 시간이 이렇게 뭐 1시간 15분 10분 정도 비는 경우가 한 번씩은 있어요. 예, 한 번씩은 있는데 그래서 차를 세워 놓고 집에 가기 좀 뭐 해서 이렇게 의자를 뒤로 제껴 놓고 요거를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누워서 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쉽니다. 해서 이런 것도 조금 쿠션 같은 거 준비하시면 아무래도 누워서 좀 쉬게 되면 이렇게 좀 피로감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덜하지 않나 해서 이런 쿠션도 한 번씩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쿠션을 한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예 생수입니다. 생수 뭐냐면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우리 한 번씩 졸음 올 때 한 번씩 있죠. 예,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저도 그 저 시외 고속을 운행을 할 때 정말로 이게 뭐 뺨을 때려도 잠이 안 깨고 꼬집어도 잠 안 깨고 정말로 그때는 예, 힘듭니다. 예, 근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서도 이거는 저만의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거 생수를 갖다가 이게 등 뒤에다가 예 이렇게 등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찹찹하게 해서 하면 좀 예, 졸음이 확 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수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 물티슈 예. 요 보시면 이제 아기 물티슈 오리지널이 되어 있는데 예 저건 뭐냐면 저것도 물론 똑같습니다. 그 이렇게 잠이 올 때 이렇게 물세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운행 도중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뚜껑을 열 수 있는 물티슈 방향을 이렇게 놔둬서 정말로 잠 온다 그러면 이렇게 뚜껑 열어서 어차피 물티슈니까 예, 물티슈니까 뽑아가지고 예 물티슈 가지고 얼굴 한번 문댑니다. 그럼 뭐 시원하겠죠. 그럼 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 없겠지만 그래서 저런 용도로 해서 물티슈를 이렇게 해서 예 자 가지고 다닌다는 거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뭐냐면 휴대용 대용량 보조 배터리입니다. 대용량 보조 배터리.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용도로 쓰냐면 버스 운행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 휴대폰을 설치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버스에 물론 이렇게 잭을 연결해서 쓰긴 한데, 근데 제가 이제 카메라 용도로 쓰는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휴대용으로 들고 다녀도 편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손님이 필요하면 드릴 수는 있어요. 서비스로 예. 뭐 배터리 충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 하면 여기 용량이 좀 꽤 큰 편이 그래서 손님분들한테 그냥 쓰시고 돌려달라고 하면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이렇게 서비스도 된다는 거죠. 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이죠. 예.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고 다녀요. 하나는 내비, 하나는 이제 전화 용도인데, 예. 근데 우리가 운행 도중에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루투스나 또는 핸즈프리 이어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예 해서
아우, 꺼내기가 좀, 예, 좀 뭐하네. 그래서, 예, 핸즈프리, 예, 블루투스나, 예, 핸즈프리, 이어폰을 꼭 들고, 예, 다니셔야 하는 거죠. 그죠? 안전운전 위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전화 안 받아요. 운행 도중에는. 예, 그냥 기능 설정에서 전화 오면 바로 자동으로 지금 운전 중이니까 문자 남겨주세요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운행 도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뭐냐? 짜잔! 예, 경강등입니다. 경강봉. 경강봉. 예, 경강등이 아니에요. 정정합니다. 경강봉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서도, 야간에 예를 들어서 뭐 버스 뭐 긴급히 뭐 정차해야 된다 싶으면 요런 이제 그 경강봉을 가지고 뒤에서 수신호에서 방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혹시나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서도 저는 그럴 일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경강봉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쓸만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 이거 예, 소독제 손소독제. 요즘은 코로나죠. 예, 코로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거 좀 괜찮은 걸로 씁니다. A급으로 해서 예, A급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손소독제도 항상 비치하고 있다는 거죠. 예, 방역을 철저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아이템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저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해서 다닌다는 겁니다. 예. 뭐 아무쪼록 우리 동정업계에 계신 우리 버스 기사님분들 이제 요런 아이템들도 그냥 하나씩 갖고 다니면 괜찮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예, 뭐 아무쪼록 예, 언제 어디서나 예, 안전운전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기 전에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요. 예,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항상 예, 구독 부탁드리지만 예, 구독 좋아요 예, 알림 설정까지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좀 더 다양하고 재밌는 알찬 영상으로 다시 한번 더 돌아오겠습니다. 저 달리는 꺼부기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더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